예, 아까 제일 처음에 누락이 됐어 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 예, 분해 전에 했던 게 누락이 됐습니다. 안 되는 거를 다시 체크했습니다. 이 위에 파란 거는 옛날에 안돼 가지고 바꾼 거고요. 고무 패드를 제가 좀잘 되는 거를 안쪽으로 몰고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가장자리 최고음부와 최저음부로 뺐지 않습니까? 요 고무 패드, 여기 있는 고무 패드가 불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는 저쪽이 불량이었는데 바깥으로 뺀 거예요. 예, 그래서 최고음부에 있는 고무 패드는 많이 소모가 돼서 거의 다 소리가 많이 안 나는 그거를 보라색 매직으로 다시 칠을 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품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온 지는 한 저번 달에 왔는데 제가 이제 일신상의 문제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오늘하고 내일 살짝 짬이 나서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 여기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가 안 나요. 예, 여기 검은 데가 좀안 나더라고. 예, 그래서 여기가 좀잘안 나고 이런 데는 좀 나고, 자 여기 파란 데는 뭐 옛날에 안 됐던 거고 파란 거는 지금 안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저음부로도 불량 패드를 뺐기 때문에 여기가 안 나오는 모습. 예, 검은 데랑 여기. 그래서 이쪽 패드 교체하고, 이쪽 패드 교체하고, 여기 하고, 이건 나오는 건가? 여기도 약간 두 번씩 소리가 난다든가 하는 그런 불량 현상이 있어요. 표시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고무 패드가 네판 정도를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하고, 둘, 셋, 그리고 이쪽, 넷. 여기는 좀쓸 때까지 좀더 써보고, 여기는 또 불량이 나면 나중에 또 교체를 할 테니까 쓸수 있을 때만큼 좀 써보는 거죠. 네, 오랜만이라 또 저건데 요거를 이제 빼야 되겠죠. 나사를 하나만 좀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검은 건반에 박혀 있는 나사를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먼저 나사로 그냥 해버릴까. 나사로 이렇게 차라리 이 나사로 하는 게 쉽습니다. 나사로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충 이렇게 들듯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에 맞게 얘는 뭐다 갈아야죠. 얘도 다 갈고, 그러니까 한네판 정도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 판, 두 판, 세 판. 저 끝에까지 네 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빼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고무 패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교체하는, 일단 하나만 교체, 맨 끝에 거 하나만 교체를 해보고, 이겁니다, 이거. 자, 얘가 완전히 불량이었죠. 이거는 다 불량이에요. 여기가 미세하게 마모가 된 겁니다. 소모품이라서. 새로 산 걸로 교체를 한 다음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판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과연 새로 산게 불량품이면 진짜 열받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를 이쪽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쪽에서 찍어야 되겠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쫙쫙 눌러서 밀착해서 껴야 됩니다. 아, 여기 하나 부러졌네, 또. 왜 부러졌지, 여기가 괜히? 아, 나 진짜. 밀착해서 잘 들어가네? 어허, 이게 이렇게 밀착해서 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무 헐렁헐렁한데? 헐렁헐렁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아, 그러면은 좀 장착이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그러면 얘도 말 나온 김에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아, 장착이 너무 쉬우면 안 되는데, 이게? 에, 참. 그래도 한번 껴볼게요.
일단 두 개를 교체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여기 또 빼야 되긴 또 빼야 되는데 또 빼더라도 왜냐면 저 맞물리는 게 있어가지고 자 쳐보겠습니다. 지금 나사를 안 박은 상태라서 예 이렇게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예, 뭐 잘 됩니다. 예, 지금 안 됐던 이 두 군데 잘 되고 여기는 뭐 당연히 완전히 불량이었는데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딴 데도 교체를 한 다음에 쫙 쳐볼게요 한번. 예, 일단 탈착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됐다시피 아 그리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결함이 있었어요. 여기는 결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눌러보니까 결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패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체한 패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판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 교체한 겁니다. 이거 한 판만 빼고 여기만 지금 그 표시가 없이 깨끗하죠. 여기는 교체를 안 하고 나머지는 교체를 다 해서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엔 이게 소모품이라서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좀 골치가 아플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또 하나 이 고무 패드를 여분으로 좀 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소견이고 왜냐면은 여기 안 가른 데 있잖아요. 여기가 언젠가는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기가 소리가 또 불량으로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2학기 전에는 고장이 날 것 같진 않다. 왜냐면은 연습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치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일신상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 단안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야마하 케이블 접속하는 그 단자가 접속 불량이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기타 앰프 2개, 마샬 앰프 2개, 거북이잭 문제로 추정되는 그 2개의 문제는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기 중, 뭐 여름이나 가을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정승 회장에게 따로 뭐 자세히 뭐 기회가 되면 좀 말할 텐데 지금 너무 여유가 없어서 지금 이거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내가 어거지로 시간을 내가지고 뭐 너무 급하다기보다는 3월 달부터는 학기 중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야마하랑 야마하 키보드랑 기타 앰프는 당장 사용을 안 해도 연습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고 원래는 작년에 올해가 여유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니기슈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또 예전처럼 활발하게 동문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회 활동이라든지 재학생들과의 교류 이런 거를 옛날처럼 활발하게 하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폐업이랑 재개원 준비도 지금 해야 되고 가족들 이사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올해 작년보다 조금 더 니기시타라든지 또는 학생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시간이 안 날 수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병원을 다시 개업할 때 직원 없이 혼자 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밖에 다른 문제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나중에 회장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뭐 잘 해결이 되면은 괜찮을 것이고 안 되면은 조금 시간을 못 낼 수가 있다. 1년 이상 그래서 요 정도로 마치고 개총이나 오디션 때 뭐 한번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네요.